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천 진공관 여행의 세 번째 여행 가이드라고 세 번째 여행 가이드를 맡은 길기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제가 작년에 발매한 EP 앨범의 첫 수록곡인 I'm Thinking of You Now라는 노래입니다. 이번 청춘 마이크를 통해서 트래블 마이 웨이라는 저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의 앨범을 제가 발매한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앨범은 제목이 An Essay라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 들어있는 세 가지 곡이 약간 마음을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주제로 담겨 있어서 오늘 주제와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노래 I'm Thinking of You Now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우리 영어로 만들어져 있어서 노래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는 좀 전달이 되셨나요? 네, 아 다행입니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비대면이지만 또 다른 공연자분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I'm Thinking of You Now라는 노래를 첫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이 노래는 가장 개인적인 감정,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실 그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이 자라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담겨있는 그런 노래를 첫 번째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다음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나한테 어울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래로는 유영하는 거인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떨 때 가장 편한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또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속에는 모두에게 거인 같은 존재가 하나씩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조금 우둔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혼자인 시간일 때 대화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인 같은 존재가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들어본 노래가 있는데 유영하는 거인이라는 노래 두 번째 여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저 흘러가도 난 전혀 불안하지 않아 어디 흘러가도 흔들리더라도 사랑스럽잖아 가만히 두 눈을 감은 가벼운 목소리가 나를 부르네 Shall we sing together 지금 이 맘이 참 좋은 Shall we swim together 나는 어느 곳이든 내 마음 안에 사는 현명한 거인이 내게 말해 Shall we swim together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다 좋아 마음의 흐름을 따라 좀 더 자유롭게 난 모두 걸어가는 방향 저기 반대편으로 흔들리더라도 자연스럽잖아 가만히 두 눈을 감으니 가벼운 솔바람이 나를 스친네 Shall we sing together 지금 이 맘이 참 좋음 Shall we swim together 나는 어느 곳이든 내 마음 안에 사는 수줍은 거인이 내게 말해 Shall we swim together 원하는 모습 그대로 어떤 날 새겨진 상처도 더 뜨겁게 기억되기를 겁이 나늘 반쯤 열어둔 마음도 이제 다 보여줄 수 있기에 Shall we sing together 매일 날 깨우던 그 소리 Shall we sleep together 조용히 재워주던 밤 늘 저기 깊은 곳에 머무는 거인에게 난 말해 Shall we swim together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노래 유영하는 거인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아마 이 노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사를 막 바꿔 불렀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원곡을 찾아 들어보시면 가사가 살짝 다르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원곡에는 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함께 곡을 썼던 친구의 목소리도 같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곡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하는 거인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고요. 그렇게 내 자아에 대한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Unessay라는 곡의 여정은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아주 개인적인 감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나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이 자라나고 또 커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앨범인데 오늘 사천 진공관 여행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행 세 번째 여행 날카로운 말은 부족 날카로운 말은 충분해서 날카로운 말은 충분해서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까지 그러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니까 나빠진 결과에 아마도 힘이 없을 테니까 발 벌려 기다릴게 모자란 위로는 너 두고 그냥 서 있을게 내일은 해가 뜨지 않더라도 아파진 마음은 아무도 더디 찾아오니까 무뎌진 가슴은 오히려 상처 가득하니까 발 벌려 기다릴게 모자란 위로는 너 두고 그냥 서 있을게 yeah. 이 밤엔 별이 지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넘치는 날카로운 말이 우릴 찌르려 해 나는 그때마다 널 위해서 내 품을 벌려둘게 애써 잠들지 마 가만히 앉아 조용히 달의 노래를 듣자 상냥한 말과 낮은 음성이 우리를 감싸줄 테니까 기다릴게 모자란 위로는 너 두고 그냥 서 있을게 yeah. 이 밤엔 별이 지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넘치는 날카로운 말이 우릴 찌르려 해 나는 그때마다 널 위해서 내 품을 벌려둘게 애써 잠들지 마 가만히 앉아 조용히 달에 놓아
노래 듣자 상냥한 말과 낮은 음성이 우리를 감싸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작년 10월에 발매했던 Unessay라는 앨범에 담겨있는 곡이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여러분께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노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노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여행이란 저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여행이 불안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다양한 곳에 여행을 다녔지만 여행을 가면서 항상 거기서 불편함을 마주했던 것 같아요. 낯선 곳이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고 또 불편한 잠자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낯설고 또 불안한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새롭게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곳에 머물면 마음은 또 안정적이고 좋지만 사실 변화를 마주하고 또 불안한 존재가 되어봐야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불안함이지만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여행은 불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노래로 들려드릴 곡은 한시까지만이라는 자작곡인데요. 제가 원래 완전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12시 정도 되면 자고 보통 7시쯤 되면 일어나고 그런 규칙적인 삶을 사는 음악하는 사람 치고는 좀 그런 아침형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한테는 1시라는 시간이 엄청 늦은 시간 중 하나거든요. 1시 되면은 막 불안해요. 잠 얼마 못 자서 몸이 좀 불편할까 봐. 그런데 여행을 가면 좀 1시든 2시든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1시까지 머무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엄청 오래까지 같이 머무르겠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 내고 나니까 네. 1시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한테 별로 늦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노래 제목을 한 3시까지만으로 바꿨어야 됐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오늘 또 공연이 4시까지잖아요. 뒤에 또 멋진 공연자분이 한 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면서 여유가 있다면 제목은 1시까지지만 4시까지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돌아다녀야 하지만 여행이 보통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좀 늦은 시간까지 당신 옆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노래 1시까지만 4시까지만으로 바꿔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만 네 옆에 있을게 밤이 자연스레 날 찾아올 때까지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도 이대로 자면 아쉬울 것 같아 점은 초승 달처럼 금방 새처럼 인원 사라지겠지 금방 바뀌어버린 저 시계 위에 숫자 12처럼 곁에 있었다는 사실마저도 난 의심하겠지 의심할 필요 없이 넌 다시 내게 돌아오겠지만
내게 이런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도 소중하고 소중해서도 소중하고 내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널 이제야 알게 돼 1초가 소중해 한 시까지만 네 옆에 있을게 밤이 자연스레 날 찾아올 때까지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도 이대로 자면 아쉬울 것 같아서 저 문 밖을 나서면 깊은 어둠 속에 넌 사라지겠지 손에 닿기 전에 사그라드는 작은 불씨처럼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가끔 날 아프게 해도 의심할 필요 없어 넌 다시 내게 돌아오겠지만 내게 이런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도 소중하고 소중해서도 소중하고 내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널 이제야 알게 돼 1초가 소중해 내 시까지만 네 옆에 있을게 밤이 자연스레 날 찾아올 때까지 내일도 일찍 일어나는 거 전부 상관없고 그냥 옆에 있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